캄캄한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숲속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소리. 이 길을 지날 때면 밤만 되면 뭔가 싹 나타나요. 치치치치치 하고 막 지나가요. 지나가다 보는데 나무 열매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 움직여요. 미스터리엠, 오늘은 숲속을 기어다니는 진분홍 생명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밀을 확인하기 위해 찾은 곳은 인천. 제보자는 그것과 자주 마주친답니다. 등산하다 보니까 그 등산로 쪽에 있더라고요. 조금은 공포스러운 붉은빛의 베일이 벗겨지는 순간, 그 정체는 다름 아닌 개인데요. 놀라운 건 이 개가 있는 장소입니다. 바다도 갯벌도 아닌 산 속에 있는 개. 제보자는 이 개를 산 속에서 여러 번 마주쳤다는데요. 탁 트인 절경에 많은 등산객이 찾아온다는 이곳. 제보자와 함께 신비한 개를 목격했다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산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순간. 오, 신기하죠? 어디. 여기. 울창한 숲 한가운데 정말 개가 있습니다. 단단한 몸통에 붉게 물든 커다란 집게발을 가진 오늘의 주인공. 산악이 계속 나옵니다. 온 산이 다 개천지입니다. 산에? 등산로 옆에 숲 속에서 언뜻 붉은 집게발이 보입니다. 한두 마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개가 나무를 타고. 직접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 광경에 놀라는 것도 잠시. 이번엔 나무를 오르고 있는 개와 마주쳤습니다. 희한하네요. 마치 곤충이라도 되는 양 자유자재로 온 산속을 휘젓고 다닙니다. 여기도 있잖아요. 밤새 보다시피. 제보자의 손끝이 향한 곳은 바로 바위 아래. 그곳에는 마치 또 다른 생태계가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삼삼오오 모여있는 빨간 개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바위 아래로 수십 마리의 개들이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안 나오고 산에서 나오니까 이 개가 진짜 신기하고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숲속에서 사는 개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개요? 네. 그 외래종이다. 외래종 아닐까요? 우리 토종은 아니지 않을까? 산에서 잡았다고 하니까. 네. 누가 산에다가 방생을 했나? 동남아는 이렇게 빨간 개가 있는데 커, 크기가. 누가 해외에서 특이해, 진짜. 갖고 와갖고 우리나라에다 퍼뜨렸나 봐요. 키우던 외래종 개를 숲속에 풀어준 것이 아니냐는 추측. 해외에서 서식한다는 개의 몸 색깔과 유사한데요. 단서를 찾기 위해 향한 곳은 인근의 어촌개. 비교해보니 우리나라 토종개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정말 누군가 방생한 외래종인 걸까요? 자연의 신비를 카메라에 담는 사진작가를 만나봤는데요. 스마일 개라고 하는데 등딱지가 스마일 모양이 있어가지고 명칭이 돼 있지 않나 싶어요. 자세히 보니 등딱지에 활짝 웃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갯벌레에서 촬영한 적이 있고 여러 마리를 관찰하고 옛날 어릴 때부터 봤던 게 있어서 우리나라 토종개입니다. 조선 후기 정약전이 저술한 자산어보에 보면 이 개의 빨간 집게발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외래종이 아닌 게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개는 대체 왜 산속에 있는 걸까? 막 천재지변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쓰나미 막 이런 거. 그런 거 때문에. 개가 저희까지 간 게 아닐까요? 개미들도 이제 피랑갈라 막 가잖아요. 얘도 그런 거. 과거 미스터리엠에선 한강에 출몰한 참개떼에 대해 다룬 적이 있죠. 전날 내린 폭우로 위협감을 느끼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던 참개들. 이번에도 자연재해 때문인 걸까? 최근 이제 올 들어서 9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그 인천 연안 근처에 지진이나 해일특보 관련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와도 관련이 없었는데요. 이곳에 오래 머문 사람들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 오래전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오래전? 예. 최근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가끔 여기도.
마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였다는 개들은 숲속에만 있던 게 아니었는데요. 여기 있네요. 마을 사람들을 만나러 간 식당 안까지 들어오는 붉은 다리들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이 여기 사람들은 그냥 도둑개. 얘네들 잡식이라 집집마다 달면 밥도 다 훔쳐먹는데요. 그래서 도둑개라 그러는데요. 예, 그 안 먹는 게 없어요. 얘네들은 다 먹어요. 붉은 다리의 정체는 바로 도둑개. 남은 음식을 먹으러 몰래 집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정말 음식을 잘 먹을까? 바위 아래 도둑개들이 좋아한다는 여러 가지 음식을 놓아봤습니다. 그러자 한두 마리씩 모여드는 도둑개. 소문이라도 난 걸까요? 그 수가 점점 늘어나는데요. 바위 아래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도둑개는 양발을 활용해 먹이를 먹는데요. 마치 숟가락과 젓가락인 듯 양쪽에 집게를 들고 음식을 먹는 것 같습니다. 신기해요. 또 잡식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물론이고 곤충의 사체까지도 먹는다는데요. 이런 탓에 생태계 청소부라는 별명이 붙기도 한 도둑개. 그렇다면 산으로 가는 것도 먹이 때문일까? 네. 밑에 위에 올라갔다 밑으로 내려 바다로 갔다 산으로 올라갔다 그래 이게. 산란철에만 내려와요 바닷가로. 그래서 바다에서 산란을 해요 얘네들. 알을 낳으러 바다로 내려온다고요?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호주의 크리스마스 섬. 산란기가 되면 수천 마리의 홍게들이 숲에서 바다로 대 이동을 하죠. 와. 도둑개도 산란을 위해 이동을 한다는 건데요. 모든 생물들이 먹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먹이 활동을 하라 이제 올라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7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산란기예요. 그래서 그때 짝짓기를 하고 보름에 만조가 됐을 때 바닷가로 갑니다. 산란기를 맞은 도둑개에게 물이 가장 높게 차오르고 보름달이 뜨는 만조가 바로 출발의 신호탄. 이제 알을 낳는 긴 여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닷가에 도착하면 바닷물에 몸을 적시고 그대로 품고 있던 알을 털어냅니다. 유생털기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알이 바다에 뿌려지고 도둑개의 첫 번째 바다에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와, 진짜 신기해요. 신비롭죠. 이 도둑개는 알에서 부화하여 조에아 메갈로파라는 유생 단계를 바다에서 보냅니다. 바다에서 보낸 다음에 어린 개의 모습으로 변태가 되면은 바닷가 근처에서 탈피를 거듭하면서 성체가 된 도둑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지 서식지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는 육지개로 볼 수 있고요. 해가 짧아지고 온도가 내려가는 겨울이 되면 동면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산란을 마친 도둑개들은 다시 숲으로 향합니다. 뱀개라고도 불리는 도둑개의 별명처럼 산속 곳곳에 뱀처럼 굴을 파고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하지만 도둑개를 볼 때마다 아쉬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볼 수가 없어. 옛날엔 가정집에서도 그 엉금엉금 들다니고 그랬거든. 근데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전엔 10분에 한 번씩 보다가 지금 몇 시간에 한 번씩 봐지니까 얘네 터줏대 가면 걔네들이 밀렸지. 이제 외지 이런 상업시설에 밀려가고 좀 아쉽죠. 이 지역이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사람들이 몰리고 자연은 조금씩 사라졌는데요. 그만큼 도둑개의 개체수도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영향으로 서식지의 지속적인 파괴, 오염물질의 유입, 그리고 산란 시기에 발생하는 로드킬 등으로 도둑개의 생존 또한 위협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산지가 도로가 되고 사람들로 인해 환경이 계속 바뀐다면 도둑개들이 등에 달고 다니는 이 환한 미소도 다시는 못 보게 될까 두려워지는데요. 이렇게 또 옛날보다 많이 개체수 줄고 요 사라져가는 요게 안타까우니까 앞으로 또 자연을 보호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부엌까지 내주며 온정을 나누던 사람들과 서슴없이 다가온 도둑개. 앞으로도 그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길 바라며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